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친애하는 동지들, 지난 한 해에도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셨기에 변화와 희망을 향한 기반을 다질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백두의 덕과 기상을 안고 조국의 부강 번영을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들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마련된 결실입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잘 마무리하고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조직 전개하여 튼튼한 안보는 국가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져 나가야 합니다. 빈틈없는 안보 태세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그러나 침략자 도발자들이 조금이라도 우리를 건드린다면 추워도 용납하지 않고 무자비한 정의의 성전 조국 통일대전으로 단호히 대답해 나설 것입니다.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고 평화 통일의 한반도 시대를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북남 대화와 관계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며 진실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마주앉아 민족 문제, 통일 문제를 호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희망찬 새해를 맞으며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축원합니다.